안전생활의 시작 위기탈출 넘버 와! 와! 오늘 특별 MC로 개그맨 박성우 씨 나오셨습니다. 개콘에서 항상 유명한 코너들 많이 하셨지만 네. 요즘 또 특히나 그 사마귀 유치원에서 아, 네. 그 매주 동요를 개사해서 부르시거든요. 저희 넘버원에도 좀 맞게 그 개사 가능할까요? 친구가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노래와 율동으로 배워볼까요? 네. 딴따단딴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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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화구이 되고 싶니? 아 재밌다! 박성호 선배님 유형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 많죠. 너무 많은데 네. 그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베스트 3를 뽑자면 네. 첫 번째는 그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거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이 유형을 아는 분은 파시 손 들어보세요. 아, 네. 두 분 두 분 두 명이 아니에요. 두 명 베스트 3인데 38명 중에 두 명 하면 많이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네. 아 여러분. 제 이름은 다중이입니다. 네. 또 이거 마지막으로 여성 여러분 집안에 가스불 안 잠그셔서 살림살이 다 태우셨습니까? 네.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제가 잘해주세요. 좀 잘해주세요 우리 연구관님한테. 괜히 했다 싶네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지 이거를? 이제부터 이제 진짜 유형을 좀 얘기해 주시죠. 진짜 1등 땅.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위기 탈출 넘버원 채널 고정! 올해 나이 41살 노총각인 나깔끔씨. 우리 솔로들은 그동안 친구 커플이랑 같이 술자리 가서도 얼마나 눈물 나는 시간들. 깔끔씨는 결혼은커녕 연애 경험 한 번 없는 모태 솔로입니다. 아니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아,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에이 그걸 몰라서 울어? 오빠의 그 인근에 사는 동생 성실 씨가 잠시 들렀는데 아 진짜 오빠의 이런 결벽증 때문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라고. 그만 좀 해. 그렇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안 내부 각 잡힌 살림살이. 깔끔 씨는 지저분한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남자입니다. 마흔이 넘도록 혼자인 오빠가 치근한 성실 씨는 가끔씩 들러 밑반찬을 만들어 놓는데. 오빠! 밥 먹어봐! 불러도 대답 없는 깔끔 씨. 식탁에 앉기 전 몸가짐을 청결하게 하는 것 또한 깔끔 씨의 철칙입니다. 어디 외식가? 집에서 밥 한번 먹기 참 힘들다. 아이 밥한 술 뜨더라도 사람이 청결해야지. 빨리 오기나 하셔. 그 사이 먹음직스럽게 비벼진 양풍 비빔밥. 성실 씨가 먼저 한 술 뜨려는데 잠깐! 한 개의 밥그릇에 두 개의 숟가락을 용납할 수 없는 이 남자. 비빔밥도 예쁜 그릇에 담아 따로따로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아 머리 아파. 도대체 이 집에는 방향제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밥에 침 튄다. 근데 지난번 만났던 여자는 왜 퇴짜는 거야? 깔끔치가 않아서. 아무리 오빠지만 깔끔씨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실씨. 잠시 후 비빔밥이 잘못된 건지 깔끔씨의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야 너 아까 손 안 닦고 밥 비볐지? 아유 그리곤 깜깜무소식인 깔끔씨.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지금 가야 되는데? 오빠, 빨리 좀 열어봐! 아, 왜? 깔끔 씨는 볼일을 보고도 물을 두 번 이상 내려줘야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물 내릴 시간에 창문이나 좀 열지? 알았어, 알았어. 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 갈게.
그동안 결벽증 때문에 번번이 맞선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동생 성실 씨의 체면도 있고 이번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맞선에 임하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청결이라고 합니다. 상대분이 그런데 이 여자 깔끔 씨가 41년을 꿈꿔온 바로 그 이상형입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유별나죠? 아우,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그렇게 40년 만에 비로소 제짝을 만나게 된 깔끔 씨. 그런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이 찾아오는데 급히 병원을 찾은 깔끔 씨는 각막이 헐고 표면이 깊게 피는 각막 귀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죠? 서울에 사는 손자를 보기 위해 상경한 김순복 할머니. 애미야, 나 왔다. 엄마! 아, 마중 나가려고 그랬는데 잘 찾아왔네.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잘 있었슈? 안 본 사이에 참말로 곱게 잘 컸구먼. 할머니 오신다고 해서 힘 좀 줬슈. 우리 희동이 사투리 이제 겨우 고쳤는데 또 튀어나와. 언니 괜찮아요. 어렸을 적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시골에서 자랐던 희동이 오늘이 2년 만에 반가운 재회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직장에 간 엄마를 대신해 희동이를 챙겨주는 할머니. 할머니 다녀올게요. 어이구 내 새끼. 그래 갔다 와. 그동안 할머니는 집안 곳곳을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산골에서만 생활해온 할머니에겐 신기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게 뭐단가? 냄새는 솔차에 좋구먼. 그나저나 우리 희동이는 언제 오는겨? 할머니! 희동이 역시 할머니가 할머니! 보고 싶어 유치원이 끝나기 무섭게 불이 나게 달려왔고. 할머니! 이 할미 여 있구먼. 할머니 어때? 냄새는 무슨 냄새? 그런데 옷을 왜 이렇게 흙에 묻은겨? 할머니는 흙투성이가 된 희동이를 목욕시키기로 하는데. 근데 여긴 뭐 물은겨?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목욕을 마친 뒤 한결 뽀송뽀송해진 모습의 희동이. 매끈한 피부를 위한 바디로션도 바르고 빨아둔 새 옷까지 입고 나니 기분이 날아갈 듯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하게도 몸을 심하게 긁어대는 희동이. 희동아, 몸이 가려워? 야가 안 그랬는디 왜 그런디야? 옷을 들추자 놀랍게도 희동이의 몸 곳곳에 자리한 물집. 이미 긁은 뒤에서는 진물까지 나고 있었는데 진단 결과 세균 침투로 인한 피부병 일종인 농가진으로 이미 상처가 온몸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각각 각막괴양과 농가진이라는 진단을 받고 오랜 시간 치료를 받게 된 깔끔씨와 희동이. 증상은 달랐지만 두 사람이 각막괴양과 농가진에 감염된 원인은 어떠한 공통된 행동 때문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모르고 반복하는 습관 중에 하나인 이 행동. 자, 그렇다면 깔끔씨와 희동이가 각막괴양과 농가진에 걸리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깔끔씨와 희동이가 어떤 습관 때문에 각막괴양과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습관이 문제였을까요? 낙깔끔씨는 원래부터 좀 깔끔한 스타일이고 희동이는 가만 보면 할머니께서 희동이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잦은 샤워로 인한 각막괴양과 피부병, 이게 정답이라고.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샤워는 너무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지켜주세요. 정답 아니야? 정답이야.